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유하. 이거 안 온다면 안 이상. 안 온다는 게 이상한 것 같은데. 자 로고에서 곱이지. 그럼 다 덧셈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y는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그럼 1 더하기 로그 3의 x 빼기 3. 그치? 봐봐. 이거를 A쪽으로, 이거 y, x쪽으로 a만큼 y쪽으로 b만큼 평행이동 한 게 이거지. 그럼 이걸 잠깐 1로 아씨 공부하지 말든가. 자 이거를 그럼 얼마만큼, 얘는 로그 3의 x 그래프를 x쪽으로 3만큼 y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고, 얘는 x쪽으로 2만큼 y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이거를 x쪽으로 1만큼 y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똑같겠지.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2. 다음 쉽네. 자 넣어봐. 1, 마이너스 1 지나 안 지나? 지나지. 그럼 1번 아니야. 왜 어떻게 알아요? 대입해. 어떻게 알았어? 우와. 대입하면 나오잖아. 괜찮지? 뭐? 그래 1번 맞는데? 지난다니까. 옳지 않은 거 문제 똑바로 안 읽을래. 근데 왜 X치는데? 똑바로 치는 거 다 전 X쳐요. 미친 새끼. 자 그래프를 그려줄게. 원래 Y는 5X, 로그 5X는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다가 마이너스 1만큼 Y쪽으로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좀 더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를 지나겠어? 원래 1콤마 0을 지나는데 이거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키니까 1콤마 마이너스 1 지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게 맞는 거야. 자 그럼 치역. 치역은? 치역은 다야. 뭐야? 모든 실수지. 띠용. 요것이 안 넘어가. 띠용. 아 문 열려있는데 내가 들어올 때도. 그래? 어쩔 수 없지. 자 이거 답이야. 왜요? 치역은 y는 모든 실수지. 당하실 수 있잖아. 그 다음 3번부터 다시 해보자. x값 증가하면 y값 증가한다. 맞지? 증가하면서니까. 왜요? 증가하면서니까. x가 이렇게 증가하면 y도 증가하잖아. 아 그래프 먹을 거 푸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프 그리는 문제야. 점근선은 y축이다. 맞지? 숨세궁이야. 그 다음 y 는 로그 5분의 1의 x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후 대칭이동한 자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y 대신에 마이너스 y 쓰면 되겠지. 그럼 y는 마이너스 로그라고 할게. 로그 5분의 1의 x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게 5의 마이너스 1승이지. 그럼 앞으로 뽑아내. 플러스 되고 이게 5가 되는 거야. 그럼 로그 5x가 되겠지. 이거를 마이너스 1만큼 평균시키면 마이너스 1. 똑같지?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 답은 2번. 아 힘들군. 장갑 안 쓰. 장갑? 난 안 아프다. 그럼 장갑 반 들고 반 쓰거나. 안 써도 돼. 써줄까? 이거 쌤만 쓰는 거임. 이건 선생님의 권리. 지금 19시 19분. 집중. 19대. 자 다음 시간은 많으니까 때리지 마. AB가 이래. A 집어넣. 아 저. 자. 뭐? 아니 밖에 A를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얼마야? 로그 2의 A지. 그다음 B를 집어넣었을 때 Y 값은 로그 2의 B야. 아니 이거 풀잖아. 그럼 AB의 길이는 이걸 빼면 되겠지? 빼면은 로그에서 빼기는 나누기니까 로그 A분의 B 2의 A분의 B 2의 A분의 B 이게 얼마야? 2. 그럼 AB는 얼마야? A분의 B는 얼마야? 4. 쉽는데. 자 이거 이게 무슨 뭐랑 관련된 문제야? 저거 지수랑 같이 만드는데 2랑 관련된 문제지. 이거 2X로 맞춰줘야겠지. 그럼 여기 2 해줬으니까 2분의 1 해줘야겠지. 근데 루트 2 이게 루트 2 이잖아. 루트 2. 그럼 2의 2분의 1승이니까 루트 2. 루트 2. 다음 이거 3x니까 여기도 3으로 만들어줘야겠지. 3으로 만들어주고 곱하기 2분의 3. 맞지? 그럼 이게 2잖아. 그럼 2의 2분의 3 즉 2 루트 2. 다음 45일. 자 여기요. 2의 2분의 3승. 2의 세제곱에 루트잖아요.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나와서 2, 루트 2, 안에 있는 거 루트 2. 오케이? 이거 모르면 괜찮을 거다, 2랑. 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아니요,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해주고 마이너스 1 곱해야겠지. 이거랑 이걸 맞춰줘야 돼. 답은 마이너스 1이야. 답은 마이너스 1이죠. 저게 1이 되는 거야? 네, 이게 1이 됩니다. 여기서 공식 한번 해보자. 여기서 공식 한번 해보자. 먼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더하기 x가 1이다. 다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 마이너스 1이 1이다. 지울 거야. 자, 다 됐지? 이건 답은 2분의 1. 지운다. 다음 이거 2 똑같이 맞춰주고 2 맞춰주고 그러면 2. 다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이런 초월함수는 0으로 보내줘야 돼. 그렇지. x 빼기 1은 t로 고치고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x 대신에 t 플러스 1. t 플러스 1 그러면 마이너스 t분의 1을 되겠지? 그러면 이게 1 플러스 t가 되니까 우리가 보던 똑같은 식이 됐지? 여기 이거랑 이거랑 아니 이거랑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맞춰줘야 돼. 그럼 여기도 t분의 1이 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 왔지? 0 곱하기 마이너스 1 하고 이게 2가 되니까 그치 2분의 1이 되는 거야. 사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부모 분자 x도 나와준다. 와, 그러면 2에 2x 마이너스 1분의 x분의 ln 1 더하기 4x가 되지. 오케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러면 이거 2 곱하기 2, 이거 4 곱하기 4 해서 이거 1, 1 되고 이거 약분 나면 2. 감사합니다. 2. 선생님 방해하지 말거라. 말투 이상한 티였어. 하지 말라. 그럼요. 조용히 해. 본 거. 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x, y, x 플러스 1 곱해요. 선생님도 잘 모르겠다. 사실 이런 거는 이걸 고쳐줘야겠어. 오, x 빼기 1분의 x 빼기 1 더하기 2. 그러면 이거 1이고 1 더하기 x 빼기 1분의 2가 되겠지? 자, 그럼 이거 외워. 이거 외워. 지울 거야. 이게 지우기인가? 올, 올. 아, 다 주면 안 돼. 그걸 터치하면 되는데. 그냥 하게 또. 그럼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에 x지? 이것도 어떻게 알겠어? 아, 기은이가 못한 거. 이것도 역시 치환을 하면 되겠지. 그럼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해보자. 하지만 x 빼기 1분의 t, 1을 t로 하면 더 쉽겠지? 그러면 어차피 t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겠지? 그럼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t분의 2가 되겠지? 대신 x는 아씨 왜? 자, 그래서 어떻게 자리 바꾸면 x 빼기 1은 t분의 1. 이거 얘되지? 이거 두 개 바꿨어. 다음 그럼 x는 t분의 1 더하기 1. 그럼 여기 1 더하기 t분의 1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다 같이 해. 쌤 틀렸어요. 맞아. 그러니까 좀 도와줘 얘들아. 선생님이 어떻게 항상 맞겠니? 나 항상 맞아요. 너 그러다 맞아. 내가 좋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보자. 고치는 것까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1 더하기 x 빼기 1분의 2의 x d 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것만 풀면 답이 나오는 거지.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알겠는 사람? 어? 나도 모르겠거든. 왜? 아, 이거 다 맞다. 자, 이거 역수가 여기 있어야겠지. 그러면 x 빼기 1분의 2가 있어야 돼. 지우기 지우기 어떻게 지우지? 오케이. 아, 이거였어. 그냥 바로 풀면 되는 거지.
알고 있어. 욕하지 마. 2분의 x 빼기 1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위에 뭐가 있었어? x가 있었지. 그럼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x 빼기 1분의 2x를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이게 얼마다? 2이고 2에 x 빼기 1분의 2x를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게 2가 되겠지? 개수만 해서 2가 되겠지. 그래서 2의 제곱. 자, 다음 2의 제곱. 자, 어리바리 이거 생각 한번 해봐. x는 마이너스 2가 정근선이랬지. 그러면 x축으로 이만큼 평,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시켜야겠지. 그건 a2가 되는 거야. 일단 이해돼 안 돼? 됨이란 이 시기야. 남찬 된다. b는 1 맞나? 맞지?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이 나오게 해야 되니까 맞지? 자, 그럼 이렇게 됐고 0콤마 2 집어넣어봐. 2는 1 더하기 b. 그래서 b는 1, a는 2, b는 1. 다음 이거 어떻게 해? 여기서 이거 빼. 그러면 4, 2가 아니고 2h. 그럼 여기 2h 똑같이 만들어주고 곱하기 2 하면 이게 얼마야? f'. 여기 0을 집어넣으면 2이잖아. 그럼 2, 2 여기다 2 곱하신 거지. 그럼 이제 이걸 미분하면은 x분의 1이 되고, 그럼 여기 2, 2 집어넣으면 2분의 1. 자, 다음 쉽지? 역함수 이거 상당히 귀찮아 보여. 넘어갈까 얘들아? 싫어. 싫어 이 자식아. 너 학원비 두 배. 저장할 건데 이거? 안다. 삭제하면 돼. 이거 한 다음에 아니요 하면 돼. 삭제하지 마라. 자, 다음. 삭제하지 마리. 알았다. y는 아니 지우고 갈게. 이게 지우기 있네. 자, y는 이거 까먹지 마. 3에 2에 2에 3x 마이너스 1. 역함수 어떻게 구해? 그치, xi 바꾸면 되지. 그럼 x는 2에 3i 마이너스 1 넘기자. x 더하기 1은 2에 3의 y승. 그러면 구하는 게 뭐야? y는 꼴로 정리해야겠지. 2에 x 플러스 1승은 아씨 미안. 사실 내가 로그에 약해 얘들아. 이해 좀 해줘. 자, 다시 어떻게 해? 로그 3y. 그치, 로그 x 플러스 1은 2. 아니 로그 ln 아닐까? 로그? 로그 1로 하면 되지 뭐. 1을 이만큼 승을 하면 이게 되니까 로그 2에 x 더하기 1이 3y다. 그치? 그럼 1을 3y 승하면 x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이거 이해됩니까? 로그란 뜻이 이거를 몇 제곱을 해야 이게 되는가? 그러면 1을 3y 제곱을 해야 이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하는 건 y는 꼴로 나타내야 되니까 y는 여기선 f 인버스 x겠죠? 이거는 로그 2에 x 더하기 1인데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이게 됩니다. 다음 아 힘들다. 야 학원생 하지 마라. 힘들다. x 분의 한대 피고 와요. 3분의 로그 저 담배다 그런 데 같이 화 보여요. 벌써 이제 담배 틀고 왔나? 다 와. 없다. 담배 가을 생각하고 이거 맞지? x 0 넣으면 0분의 0이지. 그럼 분모분은 어떻게 하겠어? 이게 LA지? 분모분은 x로 또 나온다. LA가 아이씨 이해를 못하는군. 이거 로그 2에 로그 2는 LA지? 그럼 이거를 분모분은 x로 나온다. 꼭 안 그래도 되겠다. 학부모 왜 이렇게 크게 해? 분모에 같은 게 있어야겠지. 1 플러스 x니까 x분의 1 있어야 돼. 그럼 이거 3하고 3분의 1 하면은 이게 1이니까 3분의 1. 쉽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지?
찬혁이 말해봐. 몰라. 야이. 로그니까 LN이니까. 어. LN. 미치 로그, 인. 로그 밑에가 밑에 자동수가 이면은 LN이. 어, 잠시 멈춰. 아 호의 길이 공식. 알세타. 넓이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구하는 건 L 구해서 바로 가면 되겠지? 그럼 여기 이게 R에 대해서 줬고 여기서 세타를 준 거네. 그럼 R 세타는 4파이. 그러면 2분의 1 RL에서 R이 3이고 L이 방금 4파이라고 했으니까 6파이 제곱 센티미터 센티미터. 다음. 어, 잘 온다. 자, 강관영 어디 당당하게 이어폰 끼고 유튜브를 듣나? 어쨌든 수업한다. 맞아. 이거 다 했던 거야. P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12가 있겠지. 방해하지 마. 네. 그래. 쌍함수 각 세타에 쌍각함수 다 구해야 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 다 구해야겠지. 20분 넘게 이러고 앉아있었지. 저도 한 16분째 됐지. 자 그럼 사인 세타 얼마? 이게 직각이지? 세타가 이각이야. 아니지 세타는 이각이지. 아. 그러면 사인 세타 얼마야? 이게 너무 어렵다. 다시 해보자. 알겠는 사람? 난 모르겠다. 왜 나잖아. 도와. 지. 다시 해보자. 머릿속에 도와줘. 자, 이거 나중에 영상 보면 존나 혼내는 거 아니? 너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안 겨네. 아, 혼날 거면 그것 때문에 혼나시면 안 됐다. 니들 하려 했어. 근데 쌤이 수업하려 했다 인정? 쌤 뭐라 했는데? 니들 알아서 풀고 가라. 원의 교점. 자, 세타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만큼이 세타야. 즉 이걸 세타로 보자 우리는. 그러면 파이 더하기 세타에 대한 생각함수를 다 할 수 있겠지. 사인 세타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얼마야? 얘분의 얘잖아. 12분의 5지. 근데 아니 13분의 5지. 13이네. 근데 이게 2분의 2파이지. 그럼 그대로인데 파이 플러스 세타는 이쪽이니까 음수지. 그럼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13분의 5지. 그럼 사인 세타는 야 이렇게 안 해도 된다. 평행과 삼각형 바로 그리면 되네. 다시 마지막으로 자 직각 삼각형을 그립니다. 조용히 합니다. 반대로 그립시다. 네. 이렇게 이렇게 그립시다. 이게 5, 이게 12, 이게 13이겠죠? 이게 세타라고 합시다. 근데 지금 이게 몇 사분면입니까? 3, 4분면이죠. 3, 4분면 얼쌍고 탄만 마이너스겠죠? 탄만 양수죠? 그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 아 왜 사인 세타가 13분의 12. 코사인 세타가 13분의 5. 탄젠트 세타가 5분의 10인데, 3, 4분면에서는 뭐가 함수죠? 그쵸.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합니다. 칭찬해. 자, 이거 다 할 수 있죠? 아니야,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3번, 1번만 해봅시다. 사인 세타 이런 건 항상 단위원을 그리라고 했죠? 그러면 사인 x가 y 좌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이만큼 각이랑 이만큼 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이 얼마야? 2분의 1이 되는 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x 값이 얼마죠? 330. 30도겠죠? 그럼 이만큼이 30도니까 이만큼은 30도는 6분의 파이.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아니지,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7파이랑 이만큼은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되면 되니까 6분의 11파이.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다른 것도 다 똑같이 하면 되겠죠? 부동식도 어? 피한 건데 자, 몇 번만 할까요? 하나만 합니다 하지 말자 그건 안 돼 3번 3번 하겠습니다 그럼 3을 나눠 그쵸? 그럼 탄젠트 X는 루트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탄젠트는 길기죠? 뭐 대강 이 정도나 칩시다 M은 루트 3분의 1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 X가 이거보다 크라고 했으니까 어느 부분이 되겠습니까? 기울기가 이거보다 큰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부동식을 풀으라 했으니까 그쵸? 그럼 이 각이 얼마입니까? 그치 6분의 파입니다 그러면 X각이 여기서 여기까지 X가 6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또는 X가 이 각이 6분의 파이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6분의 7 주피티는 같은 말 아니지 이거 범위, 범위. 여기 이만큼이니까 범위가 이만큼이니까 이 부분도 해줘야겠죠? 그러면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7 파이보다 크고 이거 얼마고 2분의 3 파이보다 작다 이게 답이겠죠? 근데 같다도 되니까 포함시켜줘야겠죠? 근데 이건 포함 안됩니다 이건 포함 안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몇 사분면인지 말하세요 그려드리죠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같다 1사분면 4사분면 그러면 1사분면과 3사분면이 되겠죠 근데 코사인과 탄젠트가 음수 봐봐 여기 코사인이 3사분면. 양수인데 탄젠트는 양수죠 2사분면 거미가 안되죠? 거미가만 됩니다 오. 맞습니까? 여긴 탄젠트가 양수 코사인은 음수니까 만족하는 건 제3사분면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3, 4분면이란 말이고 사인은 양수, 음수, 음수 코사인은? 그러면 절대값 안에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건 절대값 사인 세타란 말이죠 사인 역시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가는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은? 음수 탄젠트는 양수인데 여기 마이너스도 있죠 거기 전체가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그대로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그럼 여기 앞군데 없애주는 거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답이죠 주기가 파이 함수를 모두 골라라 잔여기 기억 주기 얼마고 와 이거 어렵다 이거 2파이 2파이 그럼 사인 2x가 자, 사인의 주기가 얼마입니까? 2고요? 사인의 주기가 얼마입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입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거 x의 개수를 나눠주라고 했죠 그러면 1이니까 이건 주기가 2파이 아니고 얘는 2가 붙어있죠? 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아, 2파이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알려드립니다 자, 세 개가 있어요 이거는 최대 최소랑 관련된 문제겠죠? 자 원래 사인 x의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라면 1이 더해졌으니까 0에서 2까지 이걸 구간으로 나타내는 게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거 2부터 있는 거 있죠? 원래 마이너스 1에서 1인데 2가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겠죠? 그쵸? 너도 역시 구간을 나타내는 건데 이건 뭡니까 그럼? 주기죠? 2파이를 2파이가 원래 주기인데 이만큼 x의 계수로 나눠주면 이게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주기가 2파이 이게 파이 이거 원래 주기가 파인데 2분의 1로 나눠주면은 네 이거는 2파이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원래 주기가 파인데 아무것도 주기 이거 개수가 1이니까 이거 나눠주면 파이 그래서 2에 1 이해됩니까? 좀만 쉽시다 아 봐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코사인 제곱 세타를 1-사인 제곱 세타로 고치고 아 x로 고치고 여기 사인 x 마이너스 1은 0 해서 아, 나 이걸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집중해야지 넘겨서 다 같이 계산해보자 이 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x 여기 1은 0 그러면 이걸 그냥 한 개 문자로 취급을 해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사인 x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 2분의 1을 만족하는, 이건 또 다시 그려야 돼. 2분의 1을 만족하는 단위원에서 sin x는 y 좌표겠지? 2분의 1. 이 각이 얼마야? 30도? 6분의 파이. 그러면 sin x 이거는 6분의 파이, x는 6분의 파이 또는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또는 이제 이걸 만족하는 거. sin x가 마이너스 1인 x가 얼마야? y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은 2분의 3파이.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예. 2분의 1이 만족하는 게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건 y좌표가 sin x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고 이게 2분의 1파이, 2파이, 3파이, 2분의 3파이. 다른 색깔 써보지. 아 맞네, 쌤 다른 색깔도 있었구나. 자, 2파이는 죽이니까 바로 sin x. 반대로 바로 해주네. 이거 코사인은 우함수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뽑아낼 수 있겠죠? 코사인 x 2분의 파이, 이거 합성이 아니고 코사인으로 보시고 이거 홀수니까 코사인이 되겠고 코사인 x인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는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예각 취급해서 사인은 양수죠. 그러면 그대로 코사인 x 더하기 sin x.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2 sin x. 이해됩니까? 지금 코사인이 코사인인가? 네. 이거는 파란색. 와, 이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로 가봅시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산줄기하로 합시다. 아, 싫어. 최면이는 둘레의 길이는 부채꼴 이렇게 생겼다면 둘레요? 이라디안, 이라디안. L, R. ER 더하기 L이 20이 되겠죠, 일단. 그리고 구하는 거는 R의 길이나 최대가 되게 하랍니다.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R, L. 그럼 L 대신에 20 마이너스 2R을 집어넣어서 2분의 R에 2분의 1, R, 20 빼기 2R 해서 뭐 그래프 이렇게 그려서 0, 10. 최대가 되는 건 5. 그래서 R이 5고 코의 길이는 R세타니까 R세타가 아니고 반지름이 5, 5니까 이거 10이겠죠? 근데 선생님 이거 왜 그랬죠? 이거의 두 배가 될 때 제일 최대다. 오. 까먹었었어. 예? 두 배가 되는 신임? 반지름의 두 배가 코의 길이가 되면 이때 최대입니다. 2라디안. 아니면 이 세타가 2라디안일 때. 같은 말. 같은 말. 자, 그다음 두근두근이. 두근두근 통역대. 쌤. 그래. 올 식사인 탄젠트 코사인은 얼쌍고. 얼쌍고. 타코인. 준비쌤 부탁해. 안녕. 당황하지 않잖아. 자, 두근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일 때 P를 구하여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 수업 기다리는 것 같은데. 열로? 몰라. 아예 쌤이 없는데 수업 어떡해. 자, 두 근의 합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뭐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합성을 해봅시다. 루트 2 사인 세타. 자, 1, 1이고 4분의 파이. 아이씨, 더하기 4분의 파이. 미리 답을 해야 된다.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더하기 4분의 파이. 아니, 나 들어가기 싫어. 그럼 이거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고 유리화하면은 루트 2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고민해봅시다. 어, 힌트를 얻었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8분의 P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아는 공식 있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지. 1이죠. 지렸다. 그러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빼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하면
1이 되고 이게 4분의 p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지렸다. 아 힘들다. 자 항상 성립하는 거 항상 0보다 크려면 그래프가 세중이 뭡니까? 얘만 되죠? 얘는 조용히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럼 판별식 짝수 판별식 씁시다. B-의 제곱 이거 X를 이렇게 바꾸면 사인 제곱 세타 빼기 AC 사인 세타 가 0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럼 사인 세타 묶으면 사인 세타 빼기 1이 0보다 작으면 되니까 사인 세타는 0에서 1까지 그러면 사인 세타가 0부터 1까지 되는 오케이 여기까지 위에다 적겠죠. 빨리 하면 돼. 사인 세타가 0에서 1까지를 만족하는 이만큼이죠. 그러면 x 세타가 뭐에서 뭐까지? 0에서 파이까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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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4겠죠? 피타고라스. 근데 직각이라는 표시 아 있네. 그림이가 5냐 6이야? 이거 5, 3입니다. 문제는 쭉 돼있는데 이거 3이에요. 아 5, 2 이거 5예요. 6인데 왜요? 딱봐도 되겠네. 딱봐도 5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사인 2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알파. 뭐? 싱크콘이랑 된다잖아. 이게 더 쉽습니다. 네? 아 이게 얼마죠? 이게 얼마지? 2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면 2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니까 2알파 더하기 베타는 파이겠죠? 그럼 결국 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인데 그러면 사인 알파에다가 파이 더하기 알파니까 마이너스 되겠죠? 그럼 사인 알파가 지금 5분의 4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4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어서 문제네. 응 맞아. y는 2x 빼기 1 이거 3y는 x 플러스 6이니까 y는 3분의 1x 더하기 2 기울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1풀탄탄탄마탄 이거 알죠? 설명해야 합니까? 1풀탄탄탄마탄 빼면 3분의 5 이게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1이니까 세타는 4분의 파이 원놈이야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다 로피타 쓰면 됩니다. 로피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시부래 사실 로피타 안 써도 됩니다. 이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거 약분해서 1 플러스 사인 제곱 아 사인 x분의 1 되니까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1 그럼 2분의 1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이럴 때는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고치라고 했습니다. 코사인 곱하면 코사인 빼기 사인 이거는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아닌 것 같아요. 제곱이잖아. 탄젠트 제곱 x잖아. 아 인정. 아 펜으로 치워주구나. 자 제곱이 제곱분의 제곱이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되니까 바로 1이겠죠. 이해됩니까? 분모 분자에 코사인 제곱을 곱했어요. 그러면 이거 코사인 제곱 x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 형이 이제 대입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센부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로피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로피탈 아니면 이거 그냥 바로 x제곱 생각해서 하면 됩니다. 로피탈 x가 0으로 갈 때 sin x랑 x랑 똑같다고 했죠? 로피탈 다음 이거 합성 한 개만 합니다. 한 개밖에 없네요. 자 루트 3, 1 이게 루트 3, 이게 1, 이게 2니까 1에 대각하는 건 30도, 즉 6분의 파이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x의 범위가 나와있죠?
원래라면 막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1을 해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할 텐데 x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그려봐야 됩니다. 이거를 t로 차단할게요. 그럼 2 sin t인데 t의 범위가 t는 즉 x 더하기 6분의 파이죠. 근데 여기 x 범위가 있으니까 6분의 파이 더해주면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7파이까지 그럼 1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만큼 그러면 최대는 이 값, 최소는 이 값이겠죠? 최대는 당연히 1이고 최소는 여기 이게 6분의 파이만큼 줄어든 얼마죠? 사인 6분의 파이가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죠? 그럼 이건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즉 최소값이 아 원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까지인데 여기 앞에 2 있으니까 2.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알겠어요. 집중하세요. 문제 나왔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빠르게 합시다. 자 이거 직각 아시죠? AP 더하기 BP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을 때 최대겠죠? 대강 합시다.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모분자 X로 나옵니다. 분의 X분의 탄젠트 KX 그럼 이거 바로 K 이거 바로 2 해서 2분의 K가 2니까 K는 4 빠르죠? 자 FX가 얼마? FX는 아 F9는 3 F'9는 2분의 1 역함수 이거 구하는 거죠? 그럼 G3은 일단 9 확정이죠? G'B는 F'A분의 1이다 그래서 이거 2 11 이해되죠? 예스 오우 G3은 2 이거 이거 미분해야겠죠? 미분하는데 이걸 빼기로 고치는 게 더 쉽습니다. fx는 ln 1 빼기 x 빼기 ln 1 더하기 x 그 다음에 f'x 구합시다. 그러면 1 빼기 x분의 1 근데 속미분 마이너스 빼기 1 더하기 x분의 1 속미분 1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5번 와 벌써 다섯 문제 남았네. 여섯 문제네. 이거 쉬워요. 사실은 아니죠.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 진짜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타임. 자, 둘 다 아는 그래프죠 우리가. 루트 x는 이렇게 생겼고, ln x는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죠 원래 맞나? 근데 플러스 a니까 이거 조금 올려도 루트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루트 x가 이거보다 항상 성립하게 하는 이 범위를 구해라. 아는 사람 이거 모르겠다. 이게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 그쵸? 이걸 fx라고 합시다. 그쵸? 그럼 이게 최소값이 0보다 커나 같으면 되겠죠? 그럼 f'x를 구합시다. 이거는 2루트 x분의 1 빼기 x분의 1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0이 될 때 극 이게 0 되는 값에서 극값을 가집니다. 이거 봅시다. 0 되는 값에서 극값을 가시겠죠? 그럼 이거는 얼마입니까? 통문합시다. 2x분의로 통문하면 되겠죠? 루트 x 마이너스 2 이게 0이 되는 값은 x가 4일 때 그러면 이게 x가 4일 때 최소값을 가지겠죠? 그러면 여기 최소값 4를 집어넣으면 2 빼기 ln 4 빼기 a가 0보다 크려면 a는 2 빼기 ln 4인데 2 ln 2보다 작을 때 즉 이게 범위입니다. 인정? 빨리 내자. 아, 얼마 안 남았다. 다섯 문제. 자, 이거의 접하고 길이가 4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미분 f 프라임 x는 미분 어떻게 해? 자, fx 분의 gx이니까 그쵸? 분모 제곱분의 이거 미분 이거 분모 대기 이거 이거 미분 분모 미분 마이너스 x 그래서 이거 풀어주고 1 대기 x 제곱분의 1이 4가 되는 x 값을 구합니다. 바꾸면 1 대기 x 제곱이 4분의 1 1 대기 x는 풀마 2분의 1 x는 1 풀마 2분의 1 그럼 x가 2분의 3 또는 2분의 1 그 하나는 2분의 3, y가 뭘 지나고 길이가 4인 접선의 방정식 하나는 2분의 1, 뭘 지나고 길이가 4인 접선의 방정식 네 이거 변곡점 어떻게 구하는지 아십니까? 예 미분 두 번 합니다 프라임이 0이 되는 값을 구합니다 먼저 한번 미분 혼자 이거 2에 마이너스 x 묶으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다 되고 x 빼기 1 맞죠? 한 번 더 미분 이번엔 2에 마이너스 x 이거 근데 맞나 이거? 마이너스 빼는 이거 이렇게 돼 아 마이너스 맞나? 마이너스 빼고 x 프라임 한 번 더 빼야지 그 플러스 되네 응? 그래도 맞다 응 그대로 꽃미분 꽃미분 해야 돼 손미분 뭐가 똑같아 보이냐 이렇게 위에 거 손미분 하면 돼 아니야 아니야 앞에 거 미분이니까 앞에 거 뒤에 거 미분이니까 공식 헷갈리는 그냥 제대로 하자 나도 헷갈리거든 손미분 똑같이 나올 텐데 아마 공식인데 이거 미분 해보자 y 프라임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미분 그러면은 2에 마이너스 x 묶으면은 x 마이너스 묶어야 이게 쉬워 그 다음에 y2 프라임은 앞에 거 미분 2에 마이너스 x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미분 그러면은 이번엔 2에 마이너스 x 묶자 x 빼기 1 빼기 1 2에 마이너스 x 빼기 아 x 빼기 2 이게 0이 되는 값이 변곡점이겠죠? 2 그러면 2를 외웁시다 2 콤마 20을 넣으면 2 제곱분의 2 를 A 다음 점 A에서의 접선 미분 한 거 이건데 대입해서 기울이고 하고 2를 대입했을 때 1 되고 마이너스 2 제곱분의 1 그러면 2 제곱분의 1 어 뭘 대입해? 2 마이너스 2 아 오케이 이게 기울기죠 그러면 y 마이너스 2 제곱분의 2는 기울기 x 마이너스 2 해서 둘 다 이거 여기서 x에 0, y에 0 집어넣어서 절편 구하고 삼각형 넓이 오케이? 38번 위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이너스 2 프라임이 0보다 작아야겠지 그럼 2 프라임 과자 y 프라임은 2x 빼기 4 코사인 x 한 번 더 미분 2 더하기 4 사인 x 이거 도쌤이 더 인정한 거 아닌가? 이게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맞죠?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 이거 했었죠? 넘어갑니다 이거 미분 f' x는 지수함수는 그대로 ln 3 속미분 2 여기다 1 넣으라 했으니까 3 ln 3 곱하기 2에서 6 ln 3 맞나? 39번으로 가보자. 답을 보고 싶습니다. 몇 번이야? 6n은 3. 알았죠? 한 문제 남았다. 이거 진짜로 했네. 이거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부등식은 다 넘겨요. 2에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가 이렇게 되는 수수값을 구해라
x가 이게 fx 는 이건데 이거의 최소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0보다 아니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0보다 작거나 같겠죠? f'x는 이거 뭐 미분시켜야 하는 방법 없을까? 이거죠? 묶읍시다. 2의 x 1 빼기 x 2의 2x 약분? 작 그거 아니라 0이라는 거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응? 그러면 2의 x 분의 1 빼기 x 이게 뭐야 f'x죠? 이게 0 되는 값이 극대값이 되겠죠 이번에는 x가 1일 때 극대가 됩니다 그러면 x 1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 빼기 k가 0보다 작거나 같은 k의 최소값은 2분의 1